때는 정조 시절 한양의 김부자 집에서는 내가 이 집안 열쇠를 모두 보관하고 있자니 그 여간 불편한 게 아니야. 그 외출할 때는 물론이고 잠잘 때도 그 두 발을 뻗지 못하는 게야. 해서 그 이놈들을 보관할 밤을 만들고자 하니 그 세상 그 누구도 열지 못하는 철통 같은 자물쇠를 만들어 타오. 예, 걱정 마십시오, 나리. 김부자의 주문을 받은 주석장 팽장이는 철통 같은 비밀 자물쇠를 만들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자물쇠를 만드는 일을 주석장이라 불렀는데 주석장은 자물쇠뿐 아니라 가구의 몸체에 부착하는 모든 금속 장식을 다루었다. 주석장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노쇠를 녹여 직접 망치로 두들겨 편 후 일일이 정으로 쪼아서 형태를 만들어 무늬를 새겼다. 조선시대 전통 자물쇠는 속뭉치와 겉뭉치로 되어 있으며 두 뭉치를 합하면 잠기고 분리하면 열린다. 속뭉치는 탄력 있는 금속판을 이용 바깥면에 레버가 오르내리도록 설계했고 아래면을 사방으로 살짝 볼록하도록 설계해 오래 사용해도 헐거워지지 않도록 했다. 자물쇠를 여는 단계가 3단계에 달하면 비밀 자물쇠라 하는데 5단부터는 밑면에 장인의 이름을 새겨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중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치밀한 자물쇠는 7단 잠금 자물쇠다. 마침내 팽장이는 7단 비밀 자물쇠를 완성한다. 그 보기만 해도 묵직한 것이 튼튼한 함이로군. 이 함의 안쪽은 도끼로도 부술 수 없는 쇠붙이로 만들었습니다요. 또한 자물쇠는 열쇠 구멍부터 찾기 어려운 7단 비밀 자물쇠를 달았굽쇼. 그래. 그 어디 열어보거라. 예, 누나. 시험으로는 도선생이 고정을 부른 거예요? 시험에 보기 위해서. 기현자도 못 다는군요. 어디 구멍이 없어? 열쇠 낄 데가 없군요. 아리, 소인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못 이겠습니다요. 한양의 자물쇠 중 절반은 따보았다는 도둑놈이 도저히 못 이겠다고. 이복의 주석장! 자네 나하고 거래를 합세. 거래요? 자네가 만든 자물쇠를 여는 법을 알려준다면 아버님이 준 돈보다 더 큰 돈을 주겠네. 전 그렇게 못합니다, 서방님. 못이 어째? 어서 불어! 어서 불란 말이야! 전 못합니다. 이선 오십시오. 이놈의... 어머! 아이고! 이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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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사람이 있지요. 아버지 오셨어요? 세상에. 아버지! 아버지! 이게 웬일이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 이렇게 이현아는 졸지에 아버지를 잃게 된다. 10년 후. 개장마다, 곳간마다 자물쇠로 꽉 잠궜으니 이 열쇠 꾸러미는 튼튼한 보석함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 7단 이 비밀 자물쇠로 이렇게 하기야 뭐 당시에 쇠톱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야 저거요.
그래요. 부자는 힘들어. 자, 이젠 안전하니. 아, 잠이나 자볼까? 아이, 차. 목에 걸고 있어. 자, 어휴, 보름이네. 그날 밤 김 부자 집에는 도둑이 든다. 아니, 또 어떻게 검은 옷으로 저렇게 해 입었어? 어둠 속엔 능숙한 솜씨로 이곳저곳 자물쇠를 열던 도둑은 범상치 않은 상자를 발견하는데. 이게 7단이란 말이지. 이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죽어도 열지 못할 그 상자를 뭐 하게? 어디 열 테면 열어 봐라. 놀랍게도 그 도둑은 여자였다. 자, 어서 받아라. 콩밥이 아니라 주먹밥을 줘. 어쩌다가 곱상한 게 도둑질을. 아버지, 부잣집에 자물쇠 팔러 가신다더니 누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시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말 거예요. 야, 그래, 좋아. 이제부터는 우리와 한패다. 없다. 많이 먹어. 산적대인가요? 그렇다. 그녀는 주석장의 딸 연화였던 것이다. 한편. 아버님. 그 지방 곳곳에 숨겨놓은 금은보화들은 언제 쓰시렵니까? 이럽 딸이놈아. 말이 났으니 말인데 그 열쇠만 해도 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저는 어찌합니까? 매야? 아니 이놈아. 내가 이렇게 팔팔한데 쓰러지긴 왜 쓰러져 있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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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그 집 안팎으로 도둑놈이 즐비하니. 아버님, 짐이 넘어간다니까요. 뭐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놈아? 제가 얼마 전에 투전판에서 그만. 뭐야? 아니. 문서가 집문서가. 아니 여기다 숨겨둔 집문서를 어떻게 알고 내한테 이 놈만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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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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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도 이렇게 또 쓰러. 저는 의원을 불러올 돈 한 푼 없습니다. 어서 열쇠함 여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아버님, 열쇠함 여는 법을. 아버님.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7단 열쇠. 자, 네가 이 자물쇠를 열어준다면 멀리 달아나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줄 것이되, 단 열지 못한다면 도로 감옥에 들어가는 수밖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팔러 가셨던. 아버지, 이번 자물쇠는 아주 복잡해 보이네요. 이 엄청난 부잣집에서 주문한 이 7단 비밀 자물쇠란다. 와, 7단이라고요? 그럼. 아버지 오셨어요? 좋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지요. 헌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래, 무슨 조건이더냐? 이 자물쇠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풀 수 있는 비밀 자물쇠이옵니다. 그래서? 제게 귀한 술이 있는데 이 자물쇠를 한 단계 한 단계 열 때마다 축하주를 한 잔씩 나눠 마시는 겁니다. 호, 그것이 조건이더냐? 네가 정녕 멋을 아는 기집이로구나. 좋다. 내 너의 조건을 기꺼이 들어주마. 무슨 속셈이죠? 비밀 자물쇠를 여는 법은 첫째, 열쇠 구멍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는 것이온데, 대개 자물쇠 옆면에 붙어있는 금속 문양 중 어느 것을 찾아 움직이면 됩니다. 1단계 열렸어요. 우와. 마시고. 또 마시고. 자, 빨리 열어라. 구멍이 보인다고 해서 단번에 들어가면 비밀 자물쇠가 아니지요. 눕혀서 넣은 뒤 여철을 이용해 조심스레 밀어 넣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자물쇠를 만드실 때마다 내겐 언제시 비밀을 알려주셨었는데, 더 이상의 방법은 없었는데. 그럼 혹시? 아버지, 7단 비밀 자물쇠의 마지막 비밀은 뭐예요? 글쎄다. 아이고, 몸이 찌뿌둥한데 오랜만에 우리 연하하고 발씨름이나 한번 해볼까? 예. 그래, 자, 자, 으쌰. 아버지, 안 돼요. 손목을 비트면 힘이 더 들어가잖아요. 들켰구나. 연아가 아버지와의 팔씨름을 떠올리고 열쇠를 비틀어서 밀어넣자. 나는 부자다! 부자야! 무슨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보는 거? 이제야 원수를 갚았다. 원수를 갚다니? 나는 두섭장 펜갑손의 딸이다. 이놈의 손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7단 자물쇠를 맞춰가 집주인이 누군지 찾아 헤맸다. 그놈의 입에 부어넣기 위해 독이 든 술병 지니고 말이지.
연아야, 아버지는 이제부터 부잣집 자물쇠만 만들어서 팔랜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연아 혼수를 장만하지. 아버지, 전 시집 안 가요. 영원히 아버지랑 함께 살래요. 이렇게 해서 팽씨 부녀는 그들만의 시간 속에 영원히 함께 남았다. 두석장 팽씨의 자존심이던 최첨단 자물쇠의 비밀과 함께. 예, 자 자물쇠의 비밀 재밌게 보셨죠? 예. 자 그러면 윤영현 연구관님의 또 얘기를 좀 더 나눠 들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볼까요? 여기 네. 이제 그 어렵네요. 옆면에 보면 이렇게 뭐 하나가 돌기 되어 있죠. 네. 이제 광두정이라 그래요. 광두정인데 아~ 그 중에 뭐 하나를 갖다 만지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 내리면서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죠. 이제 한 4분의 1 정도 열렸어요. 이거 열리면은 이제 이쪽이 그대에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 그 전에는 안 돌아가고요. 네, 회전판입니다 여기. 예. 그럼 이 구멍 가지고 열쇠를 넣어봤자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또 한 가지 동작이 더 필요한 거죠. 또 이 아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대나무 마디가 부착되어 있는 조임사가 있고 네. 여기 그 밑에 밑판이 있거든요. 네. 그 밑판을 갖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구멍이 또 하나가 나타나요. 근데 그 이 밑판에서도 과학적인 슬기가 살펴지는 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그 호선을 갖다 원을 갖다 두르고 있죠. 두툼해요, 한쪽. 타원형이. 네. 그 이유는 이거 이 부분을 갖다 판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밀었다 닫았다 밀었다 닫았다 하면 직선일 경우에 어떻게 돼요? 헐거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툭 하면 그냥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곡선을 약간 두다 보니까 내려가지 않는 거죠. 판 스프링의 원리입니다. 네. 해부학적인 기법을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네. 한 부분을 갖다가 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저건 지금 만들어도 어렵겠어요. 네. 이렇게 커팅을 했습니다. 속이 안, 보이는 거죠. 속에 그 구조물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네. 어떤 원리인가를 여기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그런 기다란 판이 있죠. 네. 이걸 갖다 살줏대라 그래요. 살줏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막혀가지고. 근데 막히지 않게 이렇게 오므라들게만 해주면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네. 열쇠를 갖다 밀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이렇게 오므라들게 해주면서 이게 이렇게 네. 열리는 거죠. 이런 판 스프링의 구조가 밑판뿐만이 아니라 여기 살줏대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첨단 보안 시스템입니다. 일곱 단계가 아니면 이게 열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오늘 우리 조상들의 그 다른 면을 보셨죠? 네. 자, 시간 여행 역사 속으로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조상들의 지혜를 새롭게 여러분께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 또 색다른 사실들을 항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시간 여행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